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드디어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다가 요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의 하나로서 임시휴청에서 벌어진 이 고려아연의 2.5조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인 건데, 2.5조의 유상증자가 우리 사주에게 또 20%가 우선 배정이 됐고요. 한 주당 67만 원에 진행이 되었다. 오늘 시초까지만 해도 149만 원에 도달했었고, 최고가가 한 151만 원까지 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당 67만 원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라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주가 조작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려아연이 진행한 부분은 1980년대 미국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던 적대적 M&A 방법을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기 나오는 포이즌 필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고려아연이 직원들이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20% 정도 우리 사주로 배분을 한 거고요. 나머지 80%는 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형태는 이 포이즌 필을 따라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부의 언론이 주장을 하는 그런 뭐 주가 조작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겠죠.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대적 M&A 시도자 MBK가 되겠죠. 하여금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립 오버 필, 그다음에 뭐 플립인 필, 그다음 백엔드 필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플립 오버필 혹은 플립인 필이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외부 세력의 공격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자사주를 갖다가 아까 20% 정도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직원이 한 1,80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전체로 나누면 한 2.5억 정도를 이제 배분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단점도 있죠.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 그리고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으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되어 있고, 대주주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부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독약조항 또는 독소조항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있다. 이 내용은 애널리스트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셨을 만한 내용이고요. 일반 분들은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유상증자라면 무엇이 나빠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고려아연의 지분이 만약에 요 정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유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증하는 만큼 지분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유증만큼 이만큼 늘어난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은 똑같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고려아연이 유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빨간색만큼만 주주 숫자대로 나눠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증을 받는 만큼 이제 고려아연의 주주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주주 숫자만큼 요 각각의 작은 지분들이 더 쪼개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주 가치의 희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주 가치의 희석이라고 하면은 주주들이 불리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회사에게 더욱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 이것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독약을 먹는다. 독소 조항이라도 어쨌든 회사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고려화연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영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위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주들에게는 훨씬 더 불리한 위치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67만 원이 과연 할인된 금액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밸류업 이전에 고려화연의 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론상의 적정 주가였던 것일 뿐인 거지 실제로 고려화연이 가지고 있었던 주가는 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의 주가 140만 원대가 아닌 50만 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 67만 원의 행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 경우를 위해서 경영진은 분명히 100만 원대의 적정 주가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확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성장에서 확약이란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설수 있는 종목은 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은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포이즌 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꾸준하게 제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